있어요. 아, 우리 성은 씨, 우리 오랜만에 보는데. 네, 아, 오랜만에 뵈요. 네, 저 나사장이고요. 네. 오랜만에 보는데. 아, 처음 뵙는데요, 그러면. 아, 아, 그럼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환영합니다. 아니, 저 그래도 인터넷 좀 하는 여자인데요. 네. 신곡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, 나왔습니다.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. 네, 들어줄게요라는 곡이고요. 이제 지친 연인의 마음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곡입니다. 어, 따끈따끈하네요. 네, 3월 22일에 발매됐어요. 싱글 앨범으로다가. 네네. 아, 우리 성은 씨 앨범 기다리는 팬분들 너무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. 네. 아니,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? 너튜브에 보니까. 네. 한복을 입고 네. 영상을 찍었어요. 네네네네.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? 사실 의미는 아니고요. 제가 그 조남지대 선배님들이라고 네, 아, 아시죠? 그분들도 네. 알죠. 네, 조남지대 네. 선배님 피처링을 해가지고 같이 다른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그때가 설 특집이어가지고 한복을 입고 나갔어요. 오. 근데 그때 방송국에서 입은 한복이 회사 내부에서 한복이 좀 잘 어울린다 오.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한복 컨텐츠 한번 찍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찍게 됐습니다. 우리 성은 씨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애띠어 보이는 이미지도 있고 동양적인 동양의 미가 좀 있는 아. 그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유.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너튜브 가셔가지고 한복 입은 성은 씨 네.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. 구경해주세요. 아 근데 아니 저는 참 그 들어줄게 노래 가사가 참 좋던데 네. 어, 우리 손님들한테 가사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네 가사가 이제 내가 항상 네가 오늘 하루는 뭘 했는지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서 듣겠다 이런 말 사랑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. 사랑 고백 사실은 상대방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맞아요. 거잖아요, 그렇죠? 가장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. 성훈 씨는 어때요?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? 아니면은 본인의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? 친구가 말하면은 이제 잘 들어주기는 하는데 저도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. 어 그래요? 네. 굉장히 말 없어 보이는데. 어 모르겠어요. 사람 저는 제 기준에 제가 많은 건데 또 어느 무리에 가면은 말이 더 많은 친구가 있으면 저는 그냥 좀 좁게 작게 아~ 얘기하고 좀 이런 스타일이죠. 어. 또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많이 얘기하고. 어. 그렇습니다. 좀 상대적인 거죠. 그렇죠. 낄끼빠빠를 살짝 맞아요. 하는 그런. 어떤 무리에 껴있느냐에 따라서. 네 맞아요. 맞아요. 어, 이 노래에서 제일 좀 유독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어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땠는지 내가 다 들어줄게요. 어, 내게 뭘 말하는지 항상 마음 담아 볼게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어. 그 가사가 너무 예뻐서 제일 어. 좋아하는 가사예요. 가사 혹시 직접 아니요 이 노래는 직접 쓴 건 아니고요, 아니고요. 네. 어. 우리 여러분들도 그 가사에 한번 귀 기울여가지고 네. 네. 잘 들어보시면은 이 노래가 굉장히 좀 위안도 될 것 같아요. 네 그쵸?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.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또 한 곡만 들으면 아쉽잖아요.